오리지널 K-레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청정 일곱수 목소리, 노래에 사랑의 시작부터 이별까지 모든 서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발라드 장인, 장인이 말아주는 사랑 노래는 국보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순간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 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셀프 박수. 와. 너무너무 오랜만에 6년 만이래요. 6년만.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저도 이게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알죠. 뭐 2018년 눈물이 나서 활동했을 때 이때면 제가 둘째 낳고서 활동을 하려고 이제 활동을 난 열심히 하겠다 하고 정말 포부 있게 나왔다가 셋째가 생겨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을 다복하십니다. 네. 그러느라고 애국자이십니다. 또 이렇게 최파타에 네. 오랜만에 오게 됐네요. 6년 만인데 네. 아 정말 거짓말 1도 안 붙이고 그냥 한 뭐 한 두 달 세 달 전에 본 것 같고 지금 외모는 아이돌이 됐네요. 아이고 정말 예? 말도 안 돼요. 아이돌이 됐어. 아니 제가 좀 아까도 안 그래도 그래서 예. 광고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아 나 기분 좋으라고 뭐 힘내라는 말이겠군이. 왜냐면 제가 거울 볼 때 저는 막 많이 맛이 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하정 언니를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진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기분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덕담 아니고요. 네. 지금 팩트입니다. 우리 별이는 그들이 그냥 아니야 근데 별이는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 이제 활동을 하려고 감사하네요. 조금 네. 이렇게 스타일을 잡았나 이렇게 이제 오늘, 머리도 똑 올리고 맞아요. 이렇게 막 하니까 오늘 좀 약간 그 토이푸들 머리 스타일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따가 노래하는 예.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스타일을 그러면 하하는 뭐래요? 이런 모습 예쁘다고 해요? 남편은 그냥 좋아하죠. 제가 일단 뭔가 일을 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찾아가는 모습을 왜냐면 이게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잖아요. 셋은 정말 그렇죠.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또 저희는 어찌됐든지 같은 직업군에서 일을 했다가 본인은 매일 뭐 출근하듯이 일을 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거나 집안일을 할 때 그걸 보면서 항상 조금 미안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나 예전에 별이 그거 봤다. 막 춤추고 막 그치 이렇게 도전하는 거 다 아이돌 아이돌 맞아요. 그래 난데없이 제가 갑자기 그쵸. 근데 그때보다도 아이돌.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예.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여가지고 이게 막내도 좀 많이 어렸었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말랐었어요. 맞아. 4kg, 5kg가 더 말랐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안쓰러워 보이는 느낌. 맞아요. 예. 살이 조금 붙었더니 훨씬 훨씬 예쁘네. 좋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해냈네. 그렇죠? 해낸 거죠,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맞아요. 진짜 해냈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 맞아요. 그 프로가. 그쵸? 맞아요. 공공오사님이 오늘 머리 스타일 딸 송이 같아요. 송이 너무 귀여워요. 깨악 하셨는데 지금 송이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송이 안부부터 묻네. 제가 라디오를 이번에 이제 앨범이 나와서 이렇게 라디오를 다녀보면 그 댓글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사도 신곡이 나왔는데 막 송이 얘기가 어딜 가도 다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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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말 참 네 그러니까 엄마로서 참 뿌듯하면서도 무슨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하하버스라는 가족 예능을 저희가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그 버스 운전 면허증을 실제로 취득을 해서 버스를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아이고. 네, 정말. 아이들도 너무 좋은, 좋았겠네. 너무 좋은 추억이 됐죠. 그래서 그때 보여줬던 그 송이의 굉장히 꾸밈 없는 신선한 그 캐릭터가. 그렇구나. 네, 많은 그럼 분들이. 송이가 첫째예요? 아니 송이 막내. 막내. 그럼 드림이. 소울이 송이가 그러면? 이제 드림이가 첫째가 12살 됐고요.
벌써 그래요. 소율이가 8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게 됐고 소희가 5살이겠네. 6살? 6살이 됐죠. 6살. 어. 맞아요. 벌써. 와 재미는 있겠네. 정신도 없어도. 정신도 없고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뭐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네. 자 한정희 씨가 다음 주면 아이들 개학인데 별님도 방학 동안 힘들진 않으셨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방학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다면서요. 자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구나. 뭐 그 방학이면 힘들지만 뭐 방학이든 뭐 아니든 개학이든 뭐든 힘들어요. 네, 그동안도 힘들었고 당분간 아직은 계속 힘들지 않을까. 네. 드림이? 드림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쵸. 사실 근데 참 엄마로서 더 많이 자꾸 첫째라서 더 의지를 하고 더 그치. 많은 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첫째가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분들이 우리 드림이 하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의젓한 첫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만 바라기로 했어요. 그래 아무래도 기대하는 게 있다. 그치? 부모라도. 첫째라서. 네. 자 최은미 씨가 13년 전 저를 보셨나 봐요. 남편이랑 연애하고 있을 때 코액땡 서점에서 별님을 봤어요. 남편이 별님 너무 이쁘다고 이러니 연예인을 하지라고 칭찬하더라고요. 그 뒤로 TV에 별님만 나오면 아 진짜 실물 너무 예쁘다 하고 도돌이표 칭찬을 합니다. 아이 셋 낳고 육아하면서도 13년 전과 똑같은 이유는 대체 뭐예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댓글 너무 좋네. 우리 별이가 예. 뭐 실물도 너무 예쁘고 뭐 방송에 나오는 것도 너무 예쁜데 13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똑같은데 그냥, 진짜 그냥 저 이렇게 타고났어요 하지 말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 뭐 밤에는 어떻게 한다.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쵸, 주변에. 그쵸. 예, 있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뭐 다이어트나 뭐 체중 관리 얘기하기는 사실 저는 그럼 굉장히 헐랭이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노동력이 많구나. 아이들 키울 있고, 때. 근데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먹어서 저도 먹으면 찌는데 아 내가 조금 쪘다 몸이 무거워졌다 좀 어디가 삐져나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때 이제 조금 먹는 것도 줄이고 네, 운동도 조금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살찌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좀 하긴 그러니까. 해요. 근데 뭐 굶거나 아니면 뭐 그런 다이어트는 안 해봤어요. 무슨 뭐 고구마 반 개, 뭐 토마토 한 알. 그러면 그 아 좀 작작하자 이럴 때는 뭘 하는데요? 좀 정말 빡세게 한번 해본다 할 때 그럴 때는 저는 뭐래. 워낙 많이 먹고 밤에 또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만 딱 끊어도 먹는 야식만 끊어도 제가 하루 저녁을 만약에 굶으면 다음날 1.5kg가 빠져있어요. 진짜 참다.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 근데 나이 들면 그런 게 잘 안 돼요. 맞아. 그래도 그렇긴 어느 정도일 때는 그게 딱 되는데. 맞아. 그건 확실히. 그래도 계속 이제 하가 남편이 막 오늘만 먹자. 나 지금 혼자 외롭게 싫다. 이러면. 그래서 이게 또 맹점인 게 같이 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 서로 관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남편도 중요한 뭐 촬영이 있거나 뭐 앨범 나오기 직전이나. 그러면 저는 제가 딱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어허. 저희 남편은 의지가 굉장히 약해서 남편 신경 안 쓰고 저는 나는 지금 먹어도 돼.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저 먹고 있으면 남편이 예. 저 때문에 많이 무너져서 예예. 너는 나쁜 애야. 아 그래서 그때는 좀 너 때문에 망했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죠. 네. 자 윤정원 씨가 별님이 오늘 최파타에서 반짝인다는 얘기를 듣고 보라 켜고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은종원님. 제 어린 시절에 시련을 달래주던 12월 32일 요즘도 엄청 듣고 있네요. 별님은 아직도 반짝거려요 하셨네요. 우리 별이는 기억하나? 맨날 최파타 나오면 내가 이 노래 하라고 막 내가 맞아요. 거짓말 같이 며칠 전에 또 이 노래를 했어. 그죠? 우리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와 이건 뭐 할 수 없다. 이건 살짝 목 푸는 걸로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 그래도 밖에서 예. 언니가 12월 31일을 너무 시킬 것 같은 각오는 하고 왔죠. 한번 들어봅시다. 네. 31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12월이라고. 내가 그 부분 잘하잖아, 아마. 한번 해보세요, 언니. 아니, 원곡자 앞에서 노래하기. 계속 막 12월 30일이라고 12월 34일이라고 막 이러면서 34일까지 갔어요. 34일까지. 어쨌든 35일까지 가. 5일까지도 좋네요. 좋아요. 4566님이 아 미쳤어요, 미쳤어. 그때나 지금이나 목소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셨네요. 이러니까 가수를 하는가 보죠. 아유, 감사해요. 전사랑님이 별님 신곡 진심 너무 좋아서 출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진심이 이제 신곡이죠. 네, 이번에 네, 지난 주말에 발표한 네, 네 따끈따끈한 신곡이고요. 신곡으로는 거의 이제 1년 만에 네, 작년에 이제 정규 앨범을 해서 들려드렸었고 굉장히 좀 그때 사실 받았던 곡이에요, 이 곡은. 작년 정규 준비할 때. 근데 제가 좀 많이 아껴놨다가 좋은 타이밍에 또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싱글로 잘 아껴놨었어요. 이번에 공개하게 됐고 이 곡은 내용이 약간 저 이거 안 그래도 올 때 화정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왜냐면 또 언니가 이런 감성 왠지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왜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 남사친 여사친 없다 막 이런 입장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약간 헤어진 사람이랑 이별하고 뭐 아프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여자의 진심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소중하고 함께 오랜 세월 오랜 많은 것들을 나눈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이별이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게 다 없던 게 되고 사라지고 너도 잃게 될까 봐 고백을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너가 나중에 좋은 예쁜 사랑을 만나도 나는 기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는 너를 좋아해. 어떻게 보면 이건 이런 고백인 거죠. 와닿아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데 사실 이게 사랑과 우정 사이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고백을 해서 너무 좋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아니면 모든 게 없어지니까 그냥 너무 그러니까 슬픈 사랑이지. 사실 너무나 조심스럽게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 이렇게라도 보고 싶으니까. 맞아요. 근데 맨 끝에 네가 좋은 여자 만나서 하면 축복은 해주시지만 내 마음은 너무 무너지겠지. 너무 슬픈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슬픔보다도 너를 만났다 헤어져서 우리가 멀어지는 게 훨씬 더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치. 네.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런 사랑은 내 딸이 하면 싫은 거지. 그치. 이거는 내 동생이 해도 싫고 무슨 이렇게 슬픈 사랑을 해. 그리고 이거 곡 써서 이제 막 이렇게 녹음할 때 저희 직원들끼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진심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상황에 공감하냐 너는 어느 쪽이냐 그랬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허세다. 이게 무슨 진심이야. 다른 사람을 만났다니 내가 좋아하면 내가 만나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주냐.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부숴버리겠어.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치. 그니까 와, 그 사랑은 뭐 사실 사랑은 만지고 그래서 만져보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 뭐 귀신의 사랑도 싶고. 아니고 갖고 싶고. 와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갖는다는 개념도 그게 내가 너를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나이 아주 몰라. 어릴 때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사랑은 마음은 난 너무 와닿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아 그래요? 근데 언니 같으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난 못 견뎌. 질러. 아니 그거는 뭐 날아서 질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못 견디게 돼 있어. 결국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 막 이러고 막 나 오늘 나 내 여친 만나러 가. 나 좀 데려다 줄래? 그래. 나도 마침 그 방향이야. 뭐 이렇게 슬픈 사랑을 하냐. 그래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 08 오하나님이 그런 사랑은 반댈세. 102사님이 화정 언니 말 정확해요. 내 딸이 그런 건 못 봐요.
다른 남자 만나. 그럼. 그리고 이러시네. 그리고 이런 게 또 그렇게 막 옆에서 조마조마하고 막 지켜보잖아. 직접 사귀면 내가 또 먼저 헤어지자고 할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5045님이 네, 저도 17년 지기 친구랑 만난 지 2년 차가 되어가는데 초반에 고민했던 내용이 가사에 묻어나 있어요. 저도 친구를 잃게 될까 봐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잃었다는 거야? 아니면 그러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 친구랑 만난 지니까 사귀었다는 거야. 아, 만나고 있었지. 그치. 17년 지기 친구를 사귄 지 2년. 근데 이런 거 되게 애매하지. 진짜 17년 동안 친구였는데 진짜 고백 잘못해서 어색해질까봐 막. 어떻게 보면 이분은 용기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져도 사랑을 하게 되면 용기가 생겨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겁한 거지. 제가 자꾸 뭔가 옹호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여자의 이 진심도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허세. 아, 결국 화정 언니는 저희 남편 편으로 허세 아, 허세인 걸로 아니 근데 허세보다도 그 시기에 그럴 때가 있지.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의 모양이나 방법이나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노래 속의 이 여자의 마음도 이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또 어딘가에 있겠다. 맞아요. 다 다르지. 다 다르지만 내가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느끼는 건 그런 게 너무 슬픈 사랑 막 나는 슬픈 연애 그런 건 연애도 사랑도 아니라고 생각해. 좀 나도 사랑받고 그래도 사랑을 시작하면 어제와는 다르게 좀 컬러가 되는 어제 흑백의 세상이었다면 컬러가 되는 그런 걸 해야지 너무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못 만나고 아프고 맨날 잠수 타고 막 그런 게 무슨 사랑이냐. 큰일 났네. 이거 라이브 해야 되는데. 예, 자, 이거 이제 몰입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그런 모멘트가 있으면 그게 또 이제 다른 네. 형태로 바뀌어서 여러분 네. 네, 결론이 나는 거지. 몇 네. 분은 저에게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 네. 아, 이 노래는 공감이 될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진심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자,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별의 신곡. 별이 얘기를 꺼냈길래 한 얘기야. 네. 맞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진심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진심 너무 좋다. 진심 진심으로 너무 좋다. 좋아요. 자, 별의 진심 라이브를 네. 듣고 오셨습니다. 박지혜 씨가 와 역시 가수 드라마를 듣는 것 같아요. 크, 네, 진짜 뭐 발라드 곡으로는 내용 최고네. 응? 좀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 예, 네. 박민아 씨가 내가 아닌 누군가 더 예쁜 사랑 이 가사가 별 씨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듣자마자 무조건 대박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셨네요. 오, 이거는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가사가 아무래도 예. 제가 이 건반 하나에 이 목소리를 얹어서 노래를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타이틀곡을 이런 식으로 해서 들려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라이브한 느낌으로 정말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노래할 수 있는 곡이어서 하면서도 좀 되게 많이 그런 게 좋았어요. 너무 별 씨랑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요? 네, 느낌이. 감사해요. 자, 박태성 씨가 그윽한 사랑의 진심이 느껴지고 아득한 사랑의 아픔이 투영되어 별님의 잔잔한 음색이 마치 밤하늘 빛나는 고운 별이 되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아픈 사랑. 이런 네. 시적인 표현. 4288님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매일 만보 걷기 하면서 들어요. 날씨 풀리면 더 듣기 좋은 곡이에요. 근데 댄스곡은 챌린지가 있는데 혹시 발라드도 챌린지가 있나요? 챌린지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이번에 안 그래도 저도 데뷔하고 처음으로 챌린지라는 걸 만들어서 이 노래? 했는데. 언니 한번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나 그런 거 잘 못해. 왜? 언니 12월 32일도 그렇게. 아니네. 이 노래 어떤 챌린지가 있어요? 그 아까 예. 후렴구에 만약 너와 사랑을 하고 이 부분을 예. 정말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지금 만약 너와 사랑을 하고 너무 진심 어리게 들린다. 바깥에서 왜 비웃어요? 왜? 왜 진정성 있는데 왜 그래요? 아 좋아요. 자 키파타 초대석 가수 네. 별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이 챌린지도 4부에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또 궁금한 질문, 목격담, 미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또 보내주신 사연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와 요즘은 다 이렇게 챌린지가 있네. 맞아요. 발라드 노래에도 챌린지가 있구나. 난 다 댄스만 있는 건 줄 알았어. 언니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그래야 되겠는데요. 자 킴파타 초대석 가수 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4부에도 별과의 데이트 이어집니다. 화저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키파타 초대석 가수 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지금 이렇게 로고송 누나 누나 찾는 친구들 누구예요? 아, 이 로고송이요. 우리 너무나 너무나 유명한 뉴 이스트. 네. 뉴 이스트? 언니 좋겠다. 맞아요. 좋아요. 뉴 이스트가 막 누나라고 누나 하니까. 자, 우리 아까 이제 챌린지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아까 그 후렴 부분. 만약 너와 사랑을 하고 너와 내가 이별을 하면 우리가 나눴던 이 노래들과 마음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 까지
와, 별이 노래 진짜 잘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별이지만 와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뭐 난리 났다면서요 가수들이. 예. 일단 뭐 그래도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보컬분들께서 다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김범수, 김범수 씨가 그 소절을 백지영, 백지영이 나윤건이가 태희, 와 태희 이석훈, 석훈이 소향. 소양 노래 너무 잘하잖아. 소유, 효린, 어머, 시끄러워. 어머,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에일리, 다비치, 해리, 뭐 영케이 친구도 있고요. 뭐 려욱이. 아니 그런 사람들. 홍경민 오빠, 김종국 오빠, 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면 하하 씨는 안 해요? 하하 씨 해야죠. 하하 씨는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와 정말 네. 챌린지면서 서로가 네. 묘하게 이게 경쟁이 되겠다. 근데 요 똑같은 노래도 다 감정 표현이 다르고 그게 정말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멋있을 것 같아. 제가 이번에는 이게 회사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연락드려서 부탁한 게 아니라 저도 태어나 처음 하는 챌린지니까 이분들께 일일이 다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정말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몇 분 빼놓고는 너무 흔쾌히 그냥 해주셔서 저한테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모아놓고 보는데 아니 내 노래잖아요. 제가 부른 데이터가 있는 이 곡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다른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로 쭉쭉쭉쭉쭉 불러주시는데 그 듣는 멋지겠다. 재미가 예. 너무 좋아요. 저 많이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다른 분들 불러주신 그러니까.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별 씨의 명곡 신청해 주셨어요. 예. 명경아님이 외모르니를 듣고 싶으시다고. 송이 어머님 오늘 귀여우세요 하셨어요. 아, 이제 송이 어머님이구나. 제가 이제 송이 어머니로. 그러니까 네. 예. 외모르니 한번 네. 외모르니 외모르니 바보같이 어떻게도 표현을 하니 이만하면 내 맘 알 때도 됐는데 왜 모르니. 와, 아유, 아니 지금 네. 시각이 예, 1시 예. 35분 36분 되고 있는데 와 목을 풀고 오셨어요? 오면서 조금 풀었는데요. 네, 좀 야, 그래도 이 시간이 그치. 아, 송이 어머님 오늘 잘하세요. 네. 네네. 미상님이 저 군 시절 일병일 때 이 노래가 나왔는데 고참이 시켜서 여기 언니보다 더 하신 분이 계시네요. 12월 78일까지 불러왔더라고요. 12월 78일은 저도 야, 처음 듣네요. 진짜 이거 군생활 기피곡 1위 12월 32일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쭉 이제 아니 우리가 이런 걸 부탁도 안 했는데 계속 지금 리퀘스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아까 왜 모르는지 이제 한 수절 하셨으니까 네. 12월 78일 한번 해야 되겠대요. 12월. 77일이라고 78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12월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켰나 보네. 그치? 77일, 78일만 저녁할 때까지 계속. 와, 78일 정말 신선한데. 야, 별사탕님이. 저의 최애곡은 Fly Again이에요.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 노래는 삶에 지쳐 있을 때 제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비타민송이래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가사가 사는 게 힘들어도 사랑에 넘어져도 일단 뭐지 가사가 Fly again 아닐 거야 이제는 시작이야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Don't forget who you are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가사가 그러니까 정말 비타민송이었대요. 내 일해님이 다용건님과의 듀엣곡 안부가 좋아요. 이거 좋죠 안부는 예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안부 좋죠. 예 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틀어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아, 이거 엄청 좋아했어요. 예. 네. 이서망 씨가. 네, 전 아이핑카이 좋아해요. 풀하우스 드라마 재밌게 봤거든요. I think I love you. 그런가 봐요. Cause I miss you. 그때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생각나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네. 이런 노래였지요. 1093님이 이야 오늘 진짜 명곡 파티네요. 한 소절씩 듣는데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맞아요. 하셨어요. 이거 예상이 없었는데 네. 예정이 없었는데 너무 네. 감사하고요. 여기서 목을 많이 풀고 가네요. 와, 근데 이게 탁탁탁 나오니까 할 수 있지 이거. 예. 네. 아, 김덕환 씨가 뮤직캠프였나? 뮤직캠프라는 게 음악캠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네. 그 제가 별시 데뷔 무대를 옛날엔 뮤직캠프였대요. 아 그래요? 그랬구나. 제가 별시 데뷔 무대를 보고 팬이 돼서 인터넷 팬카페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 때 미팅 나가면 이상형 질문에 12월 32일 부르는 가수 별이라고 대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이상형이에요.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별씨 같은 분이 또 없어서 못 갔다고 핑계를 대봅니다. 아, 그래. 아, 덕화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12월 32일 이제 워낙 이제 막 인기가 있으니까 12월 32일 부르는 가수 온 그 가수 뭐 예 그럴 수 있었죠. 예. 감사해요. 우리 별씨가 데뷔했을 때가 딱 20살. 네. 그 12월 32일 부르던 시절이 20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네. 그 데뷔했을 때 JYP에서 노래 잘하는 발라드 가수 데뷔를 나왔다고 아주 센세이션했대요. 예예예. 맞아요. 아 감사하죠.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게 진짜 갑자기 막 내 노래가 유명해지면서 별이 된 거잖아요. 그 홍경민 오빠께서 종종 같이 이제 뭐 라디오나 방송에 나오면 이 얘기를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때 홍경민 오빠가 그 흔들린 우정 막 하시고 막 엄청 인기 많으셨을 그쵸, 때 예. 군 입대를 이제 활동 끝나고 이제 군 입대를 하시기 전에 저희 이제 그 JYP 회식하는데 잠깐 들르셨어요. 그때는 이제 비 오빠가 먼저 데뷔를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영 오빠가 저를 이렇게 인사시켜 주시면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우리 신인 가수야 별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저를 시켜줬대요. 예.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오빠가 이제 군대 들어가셨는데 군대에서 별이 이제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데뷔한 지 정말 몇 주 만에 제 데뷔곡이 1위를 했거든요. 그거 약간 기록적인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민 오빠가 그때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데뷔해서 몇 주 만에 터진 건 정말 없을 거 아니에요. 전혀모야. 저 첫 1위 했을 때 저 상대가 싸이 오빠였어요. 그 저는 기대도 안 했었어. 싸이를 이겼어. 그때 챔피언이거든요. 와, 챔피언이 그래가지고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 너무 뭐 엄청 뭐 이기찬 오빠도 있었고 뭐 엄청 쟁쟁했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그야말로 뭐 1위를 석권하고 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조금 그게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 이게 쉽게 이렇게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쵸 너무 더 많은 기간을 준비하시고 고생하시고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또 너무 빠른 성공이고 물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나름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 초심을 안 잃은 거지. 왜 처음부터 딱 그러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맞아. 이게 쉽네. 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실망하고 이러는. 그게 너무 재미난 게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시골 사람이었는데 시골에서 제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한들 친구들도 고나 너가 노래를 잘하지만 뭐 네가 가수가 되려면은 뭐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가수가 되겠어? 그러니까 뭔가 그 꿈이라는 게 가슴 속엔 있지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근데 꿈이 이루어진 이상하게도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게 딱
이렇게 몰두가 되어 있으니까 이 수순이 오디션도 여기저기 막 뭐 보러 다니고 막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딱 JYP 너무 운이 좋게 네. 한 번에 JYP에서 붙고 연습 기간 통해서 데뷔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데뷔만 하면 당연히 잘 되고 사랑받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실제로 그치. 잘 되니까 그때는 예, 몰랐어요. 그쵸 그때는 뭔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기적이었고 축복이었는지 알고 정말 지금도 한곡 한곡 노래할 때마다 예 그래서 그 소중함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있었고 우리 별이 감사합니다. 정말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그렇죠? 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앉아서 툭툭툭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도 와 완벽하다. 자 1632님이 JYP의 공기반 소리반 감성을 제일 잘 표현하는 발라더가 별 같아요. JYP에게 네. 들었던 기억에 남는 최고의 칭찬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사실 칭찬을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와, 너 최고야 너 너무 잘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좀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키시는 분인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녹음을 할 때 이제 굉장히 그 왜 진영 오빠랑 녹음하고서 이제 상처받은 많은 가수들이 있잖아요. 악몽으로 남아 있는 가수분들이. 예. 근데 저는 너무 지금도 감사한 게 오빠가 저를 어떻게 이렇게 고치고 만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는데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그 날것을 잘 포장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어떻게 만들거나 고치려 하지 않으셨고 녹음을 그래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좀 오래하고 힘들게 하셨다는데 저는 녹음을 정말 좀 그냥 몇 번 부르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오빠가 그게 뭐 너무 잘 부르고 완벽해서라기보다는 그치, 그치. 저는 그냥 그게 저의 매력이라고 그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아는 거죠. 그렇죠? JYP가 연출로서. 네. 예, 프로듀서로서. 봐주셔서 너무 딱. 감사했어요. 네. 레블리 님이 별 언니 하 오빠랑 뮤지션 부부잖아요. 음악할 때 뮤지션 부부라서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그 서로 하는 음악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듣는 귀가 어찌 됐든지 서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좀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냥 좋아 별로야 뭐 이렇게가 아니라 어딘 어떻게 해서 좋고 여기는 뭐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서로 조금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서 너무 든든한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그런 거가 너무 또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자존심 냉정하게 상하고.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 예. 또 예민해질 수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저희 그래서 되게 그런 건 좀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그야말로 이제 그 별이가 아는 사람이 또 다 하시도 알고 맞아, 하시 맞아. 아는 사람이 별도 알고 그러니까 그거 또 좋은 점이면서 또 어떨 때는 그게 좀 신경 쓰이고 맞아 그게 예.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오빠들이 자꾸 저를 막 불편해해요. 이게 그냥 별하별하고 동생이었는데 같이 예전에 뭐 예능도 많이 하고 방송도 하고 막 예를 들어 뭐 호동 오빠나 뭐 지석진 오빠나 다 저한테 그냥 막 반말하고 엄청 편하고 재석 오빠도 그랬고요. 예. 근데 어느 날 막 계속 만나면 존댓말을 막 하시고 재수 씨 막 이러시는 그치, 게 제가 너무 재수 씨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저 좀 막 그냥 막 해달라고 형수가 되고 막 재수 씨가 되고 네, 이러니까 좀 그냥 좀 막 해달라고 저랑도 원래 저랑도 친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또 애기 엄마라서 예, 좀 더 드림이 소울이 네, 송이가 있으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좋지만 또 좋고 예 언니는 그냥 예. 똑같이 대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때나 지금이야. 별이야. 박현아 씨가 네 뮤지컬 친정 엄마 보러 간 관객 중 한 사람입니다. 엄마랑 보러 갔다가 눈물 쏙 빼고 왔어요. 그리고 별 씨 연기도 너무 잘하셔서 친정 엄마랑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작년에 친정 엄마랑 뮤지컬 하셨죠. 이게 윤유선 씨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 윤유선 선배님이 하신 것은 그 같은 원작을 연극으로 연출된 작품이고 그거? 이거는 뮤지컬이고 네, 뮤지컬인데 이거는 예. 김수미 선생님. 아 네, 그러셨구나. 김수미 선생님이랑 네, 정경순 선배님, 김설아 선배님. 예. 네 그렇게 같이 연기파들에다가 막 노래. 근데 출연하는데 고민이 많았다면서요? 이게 뮤지컬이긴 하지만
뮤지컬에도 노래 비중과 연기 비중과 뭐 여러 가지 그 비중이 조금씩 다른데 이 작품은 생각보다 연기를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오열하는 연기도 있고 막 이 감정 연기가 많은데 무대에서 연기를 해본 그런 경험이 제가 또 없다 보니까 이거 괜히 정말 그 훌륭하신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누가 되고 막 이게 못 받쳐드릴까 봐. 그렇죠. 연기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게 좀 걱정되는데. 근데 뭐 너무 잘해내셨다는데요. 많이 예. 배웠어요. 확실히. 깜짝 놀랐답니다. 네. 아이고. 예, 예. 예. 아까 우리 별이가 해내는 게 있네. 아, 이렇게 제가 왔다 있을 때 해내는 게 있네. 해내야 되는 성격이라 뭘 시작을 잘 못해요. 아, 그래 해내야 되는 성격이구나. 그래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유, 1932님이 별씨 자유부인 되는 날 뭐 하면서 시간 보내시나요? 애기들 키우고 일하느라 친구들과도 멀어져서 혼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애기 엄마신가 보다. 그쵸. 저는 자유부인 되는 날 이게 시간이 나서 뭘 해야지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되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맨날 했던 얘기가 하루만 단 하루만 그냥 어떤 호텔 같은 데서 호캉스처럼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래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그렇더라고. 누워서 그냥 왜 침대에서 막 그냥 뭐 부스러기 흘리던 식으로 막 그냥 군것질도 하고 막 종일 TV 보고 그러다 졸리면 자고. 그게 영원히 없었죠. 없죠. 거의 없죠. 생각해보면 또 그쵸.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자 비온다님이 별님 고향인 서산에서도 콘서트 좀 부탁드립니다. 고향 분이신가 보다. 그쵸. 서산. 아 서산. 그쵸. 아 서산에서 콘서트 하면. 예정은 있으세요? 아 일단 서산에서 콘서트 할 예정은 없는데 우리 비온다님께서 좀 모집을 인원을 좀 그렇게 취하면 티켓이 또 팔려야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비온다님이 모집을 해서 저희 회사로 좀 연락 주시면 네 한 100명 정도만 모아주셔도 제가 가겠습니다. 와 그건 너무 좋겠다. 소극장에서 그렇죠. 네. 네. 아 자 광고 듣고요. 2332님 오늘 별 언니 노래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추억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진짜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데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러니까 무슨 전혀 실감이 안 나네요. 그야말로 그쵸. 옛날 가수였던 게. 그렇죠. 정말 우리 별이가 옛날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 노래 20년도 더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고 별이 참 얼만큼 노력을 했나 이런 것도 느껴지네요. 근데 저로서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때도 있었던 채파타가 아직도 있고 그때도 그러네. 만났던 언니가 아직도 그래, 계셔주신 그러네. 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행복하고. 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어떤 가수가 나오면 그 가수가 처음에 막 데뷔했을 때부터 쫙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 근데 아직도 뭔가 놀라워. 아직도 남아있고 활동하는 가수분들 만나면 언니도 반대로 또 반가우시겠어요. 너무 반갑지. 너무 반갑지. 근데 그게 막 20년 된 것 같지가 않고 막 한 막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막 맞아, 맞아. 우리가 지금 6년 전에 만나는데 한 뭐 몇 달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에게 한마디 할까요? 네 오늘 최파타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따끈하게 들고 온 신곡 진심도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 주시고 들어봐 주시고 또 노래 좀 하시는 분들은 챌린지에 꼭 참여해 주시면 그래 그래. 네 화정 언니 제가 연습 잘 시켜서 예.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 별의 오후 들을 건데요. 이 곡이 작년에 발매한 곡이죠? 작년 정규 네.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는 라이브 아니고요. 예, 꿈의 오디오 CD. 네, 음원으로. 음원으로. 야 언제적 CD냐? 음원으로 음원으로 들을 겁니다. 자, 우리 별의 오후 들으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아, 별 씨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